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 이병옥 골프랩은요, 멤버십 위주로 운영이 되는 채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상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내용에 대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드리는 내용입니다. 지금 옥스윙에 대한 소개가 여러분들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옥스윙의 가장 큰 출발점은 뭐예요? 이 천동설이 거의 지동설로 바뀌고 있는 그런 과정. 지금까지 천동설은 스퀘어로 놓고 정렬을 해야 된다는 거였지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골프가 절대로 순탄하지 않았다. 그래서 몸은 왼쪽으로 도는 것이기에 클럽 페이스를 닫아서 한번 왼쪽으로 회전과 같은 방향으로 날리는 방식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왼쪽으로 내가 생각한 만큼 돈다면 좀 덜 닫아보고 심지어 스퀘어로 갔다가 열어도 보고 더 열어도 보고 이럴 때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그러한 과정을 거쳤더니 몸이 도는 건 절대적으로 그냥 도는 거였네. 거기에 내가 손을 어떻게 갖다 대느냐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였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게 된 거죠.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스퀘어 귀신 못지않게 아주 나쁜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등에 지금 업혀 있죠? 바로 로테이션 귀신입니다. 로테이션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컨벤셔널 스윙에서 쭉 돌려서 내려오면서 돌리면서 이렇게 치라고 교육을 받는데 이 기술은요. 프로들도 그 타이밍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동작입니다. 로테이션을 한다는 것. 그래서 백스윙을 들 때 뭐 돌렸다가 다시 덮었다가 뒤집어 덮어. 그런데 이 뒤집어 덮어를 제가 레슨에서도 엄청 많이 했어요. 공은 잘 맞아. 쫙쫙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공을 내 마음대로 날리는 게 어려워요. 임팩트가 안 되는 분에게는 뒤집어 덮어 하면 정말 잘 맞거든. 근데 그 타이밍에 따라서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공은 맞힐 줄 아는데 내 마음대로 공을 못 보내니 얼마나 이 답답할 노릇입니까? 그래서 오늘 로테이션 귀신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백스윙을 어떻게 빼야 되는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페이스가 닫혀 있으면 닫혀 있는 그쪽으로 들고 열려 있으면 열려 있는 안쪽으로 들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 클럽 페이스가 있으면 클럽 페이스 뒤편으로 뺀다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닫혀 있으면 이쪽으로 빼고 열려 있으면 안쪽으로 뺀다. 무조건 이런 방식으로 인식을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볼이 나가는 방향을 알아요. 클럽 페이스가 닫혀 있어서 바깥으로 빼서 안으로 치면 공이 왼쪽으로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게 되고 또 심지어 공도 똑바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클럽 페이스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안으로 빼서 밖으로 치면 공이 오른쪽으로 날아간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 원칙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봐요. 바깥으로 빼서 안으로 쳤더니 공이 왼쪽으로 갔고 안으로 빼서 밖으로 뺐더니 오른쪽으로 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퀘어 페이스나 약간 닫히고 약간 열리는 그 페이스 과정 속에서 논 상태에서 이대로 빼고 내 몸을 돌리면 공을 어느 정도 똑바로 칠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도 알 수 있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힘을 만들어내는 건 오직 몸의 회전이에요. 왼쪽으로 돌리려는 회전. 무슨 뭐 끌고 내려와서 힙턴을 하고가 아니고 왼쪽으로 돌리는 회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골프 스윙을 할 때 어떠한 스윙을 하건 간에 어떠한 모양의 조각도를 갖다 대건 간에 어떠한 모양의 손을 이 점토에다가 갖다 놓건 간에 여러분의 물레는 일관되게 왼쪽으로 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공을 칠 때 클럽 페이스를 로테이션을 해서 공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클럽 페이스를 정해놓고 그 모양대로 뺐다가 내 몸이 돌리는 방향으로 몸은 돌아가지만 페이스 방향대로 날아가게 하는 게 훨씬 더 쉽지 않겠느냐. 그래서 로테이션이라는 동작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여러분들 골프에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제 레슨 중에는 골프 손목을 쓰라는 거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옥스윙을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손목의 활용도를 좀 적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공이 어디로 날아간다는 걸 예측 가능을 만들어드리기 위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가 약간 왼쪽을 보고 있다면 백스윙 바깥쪽으로 들고 안쪽으로 돌아가면 이쪽으로 나가는구나 라는 걸 이치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클럽 페이스가 약간 열린 상태라면 약간 안으로 빼고 몸을 돌리면
우측으로 날아가는구나 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옥 선생님 저는 지금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닫은 상태에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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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가운데로 오는 걸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운데로 가는 게 두렵다라고 한다면 약간 닫은 상태에서 우측을 보고 나는 똑같이 좌회전을 할게요 해서 안쪽으로 돌아 들어오는 이러한 플레이도 할 수는 있는데 그건 지금 할 단계가 아니에요. 그건 제가 나중에 응용 동작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가만히 둔 상태에서 여기에서 손목 로테이션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을 만들어서 때리려고 하는 건 정말 좋은 동작이긴 하지만 타이밍 맞추기도 좋은 동작이긴 하지만 타이밍이라는 건 공을 치는 타이밍이에요. 방향을 잡는 타이밍에서 여러분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로테이션을 통해서 여러분의 볼의 방향을 만드는 것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여러분들은 골프를 시작한 분들이라면 또 아직도 골프를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 클럽 페이스를 어디로 놓을지 그러니까 공이 어디로 날아갔으면 좋겠다는 걸 정해놓고 이 클럽 페이스를 가급적 움직이 않은 상태 막 이게 뒤집어 쓰는 게 아니라 그대로 드는 상태 이걸 힌징 스윙이라고 보통 하는데 왜냐하면 왼손을 쓰면 돌아가지만 오른손은 그 페이스 모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상태에서 몸만 돌리게 되면 어느 쪽으로 날아가게 되는지 이걸 인식하는 플레이 방식부터 익히셔야 됩니다. 그 출발점은 클럽 페이스를 닫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올 수 있어요. 클럽 페이스를 닫아야 여러분들이 몸을 돌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게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